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상 IT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디어 이 제품 보여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엔리얼사에서 만든 두 번째 제품이 정식으로 수입이 됐죠. 이분은 엔리얼 에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선글라스 형태로 나와서 굉장히 기대가 됐던 제품이고요. 제가 예전에 LG 플러스 쪽에서 엔리얼 첫 번째 제품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 이후에 거의 한 3년? 4년 만에 만나는 제품인데, 감사하게도 리뷰 제품을 보내주셔갖고 리뷰 후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언박싱이라고 할건 없지만 속에 들어가 있는 부속품이 뭐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단단하게 잘 되어져 있고, 케이스는 이쪽 부분에서 잡아 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케이스를 열면 이게 제일 한번 열어보긴 했었는데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얘를 잡아당겨야 됩니다. 이렇게 잡아당기게 되면은 열리면서 광대천. 제가 아까 말아놓다가 좀 실수를 했어요. 렌즈 닦는 천이 있고, 요게 이제 핵심 부품이죠. 생각보다 되게 작구나 하고 느끼게 됐습니다. 되게 작아요. 예쁘게 만들어졌다. 놓고 여기는 이제 안경을 닦는 천이 들어가져 있고, 나머지는 이제 매뉴얼로 보입니다. 매뉴얼. 그쵸? 접속하시려면은 내뷸러 앱이 있으셔야 돼요. 이 앱이 있고 사용 설명서 되어 있으니까 한번 정도 쓱 넘기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교정 렌즈 세팅한다라든지 세팅하는 것들 130인치까지 볼수 있다라고 하는데, 한번 사용해 보니까 놀랍긴 했었어요. 그 사용 경험은 다시 한번 좀 이야기 드릴게요. 혹시 이 부분을 살짝 열어보게 되면은 네, 이렇게 코 받침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빼는 거거든요. 코받침이 세 종류가 돼 있어서 전진 가운데 걸로 일단 세팅이 된걸 쓰고 있고요. 여기 밑에 있는 부분은 이제 교정 렌즈죠. 이 정도만 두기로 하겠습니다. 다시 조립을 좀 해놓고요. 잠깐 외형을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처음 봤을 때는 진짜 안경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제가 다른 리뷰에서는 좀 자세한 내용이 안 나온 것 같아갖고 이 제품을 꼭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가까이서 보게 되면 여기 렌즈가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 뒤로 가볼게요. 뒤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선글라스가 있고 이분의 렌즈라서 여기에 이제 투영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소형 빔프로젝트를 눈앞에 갖다 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증강현실 부분으로 보이게 되는 것들이죠. 잘 만들었습니다. 약간 이거 처음 봤었을 때 뭐랑 비슷했냐면은, 여러분들 그 누워서 보는 안경 있죠? 잔망경 안경. 이런 스타일로 보이기도 해요. 이렇게 돼 있어서 뭐 자세하게 보면은 이상하게 보이긴 할 텐데 크게 다를 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이분 넘어가자. 자, 이런 형태로 되어져 있고요. 선글라스 형태. 이 부분이 아직도 높기는 해요. 그래서 착용샷을 보여드릴 텐데, 썼을 때 앞에서 볼땐 괜찮은데 옆에서 보면 왠지 어색하다 이걸 느끼게 해줍니다. 만듦새나 이런 것들은 단단하게 되어져 있고, 이것도 어느 정도 텐션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얼굴 형태에 조금 더 크신 분들은 꽉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자, 이 왼쪽 부분에 보면은 여기 스피커가 들어가 있고요. 그 이쪽 부분 보시게 되면 이 USB-C를 꽂게 돼 있습니다. USB-C. 그 이쪽은 버튼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걸 누르게 되면은 화면이 꺼져요. 아예 눈앞에 나타나지 않고 그냥 선글라스 형태로 쓸수 있고, 이두개 버튼이 뭐냐면은 누를 때마다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눈앞에 나와 있는 영상들의 화면들의 눈앞에 나타나 있는 화면의 투과도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밝게 보고 싶을 때는 진하게 놓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연하게 놓으시게 되면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볼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 그 USB 어디 있지? 궁금하실 텐데 연결 USB는 이쪽에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 꽂아 있습니다. 이거는 전용 케이블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뒤에 있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안경에는 꺾여져 있는 부분을 꽂고요. 그 여러분들이 꺾이지 않은 부분은 이걸 꽂으라고 되어져 있어요. 양쪽 꽂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써보고 싶었던 이유가 제일 궁금했었던 게, 사실 이제 AR 기능 중에서도 자체 네뷸러라고 하는 앱을 제공을 해주는데, 이게 궁금했다라기보다도 미러링이 제일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미러링이 USB-C만 꽂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어떤 게 다르냐면, 여러분들 아이패드 갖고 있는 게 있으면 아이패드랑도 미러링이 되고, 맥북이 있으면 맥북이랑도 미러링은 되는 겁니다. 자체 앱을 쓰지는 못하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걸 쓴 상태에서 화면을 바라볼 수도 있고요. 이걸 쓴 상태에서 영화를 볼 수도 있고, 게임도 할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개인화된 빔 프로젝터를 갖고 다니는 느낌이다. 딱요 정도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이게 착용샷이거든요. 정면을 봤을 때는 선글라스처럼 보여요. 그래서 지금 눈앞이 굉장히 좀 비치긴 하는데, 선글라스처럼 보이고, 근데 옆에서 봤을 때는 좀 어색해 보입니다. 옆모습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볼 때는 뭐 이거 좀 이상한 안경 쓰고 있구나 정도 느낄 것 같아요. 다시 이쪽 셔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도 되죠? 개인적으로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젠 얘를 여러분들께서 폰이랑 연결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아이패드랑 연결하셔도 됩니다. 여기를 했던 것처럼 이 부분을 여기다 꽂아주고 유선이라서 좀 단점이긴 합니다만 자 이렇게 쓰고서 여기다가 아이패드도 꽂아볼게요. 자 아이패드 꽂은 상태로 전원을 켜게 되면은 그 여러분들에겐 보이지 않지만은 저한테는 지금 화면이 바로 보이면서 눈앞에 지금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아쉽게도 이게 영상을 찍을 수가 없어요. 별도의 안드로이드 베이스에서는 찍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얘로 찍으면서는 또 영화 보는 모습을 바로 보여드리긴 애매하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유튜브 영상 트는 걸로 보여드리고 일단 아이패드에서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로모드로 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저는 지금 제 모습이 앞에 보이긴 하는데 게임도 할수 있는 거죠. 위쪽에 있는 부분을 누르게 되면은 살짝살짝 화면도 흐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게 가능하냐? 설거지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면 설거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면 상당히 좀 재밌어지는 거죠. 활용도는 높아질 것 같아요. 딱 미러링 정도로만 쓰기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제일 큰 장점인 것 같고요. 이제는 별도의 앱으로다가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한번 해주셔야 되는데, 기종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지원하는 앱이 있고, 지원하는 단말기가 있고, 아닌 단말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USB-C가 꽂히는 디바이스들은 그냥 미러링은 돼요. 다시 얘기하지만 미러링으로만 쓰실 분들은 이대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미러링이 아니라 네뷸라 앱에서 어떤 기능들을 제공해 주느냐 이거를 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화면을 켜면은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약간 VR이랑 비슷하죠. VR로 보게 되면 눈앞에 쫙 펼쳐지게 되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그 연결을 쓸수 있는 앱의 숫자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되면은 유튜브가 화면에 펼쳐져 보이는데 근데 유튜브를 보는 거는 그냥 미러링 모드로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투과해서 영상이 보이는 걸 보여드려야 되니까 녹화를 한번 해봤었고요. 눈앞에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서 뭐가 가능하냐면 스마트폰은 컨트롤러가 돼요. 손으로 잡고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빔을 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쏴서 조절을 해서 필요한 것들을 누르고 뭐 없앨 수도 있고 이런 키로 작용을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앱은 좀 강화가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앱 서비스 자체는 더 많은 기능을 좀 넣어야 될것 같고 그 이전까지 미러링을 쓰시려는 분들한테는 저는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네요. 그래서 그 개인화된 공간이 좀 필요하셨던 분들이라든지 개인적으로 영화 같은 것들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주무시기 전에 보고 싶다 캠핑 가서 보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는 다 오케이고요. 이걸 쓰고도 돌아다니는 것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집에서도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고 뭐 앞에 TV를 보면서도 보고 싶은 영상을 띄워놓고 요거는 가능은 한데 이렇게 해서요. 그거를 빼놓고 나서는 너무 밖에서 여러분들이 얘를 쓰고 돌아다니면서 영상까지 본다. 그럼 사고 나기 쉽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해서 제일 흐리게 만들어 놓고 보는 건또 괜찮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N 리얼에 대한 사용기 작성해 봤습니다. 저는 오늘 간단하게 보여드리긴 했었는데 이틀, 3일 정도는 더 얘를 쓰고 돌아다녀 볼 계획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